어려운 일 맡으셨어요, 선생님. 인사드리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어떤 경제에 분야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우리가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워낙 또 이게 경제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국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조정의 역할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만드는 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꼭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우리 경제팀이 잘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특히 그 와중에서 우리 경제팀이 좀 한 팀이 되도록, 원팀이 되도록 하는 노력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 의견을 좀 귀담아는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.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아산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기업을 다녀왔는데요. 현장에서 제기하는 목소리를 경제를 맡은 사람으로서 좀 수시로 듣고 또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원팀으로서 좀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거 하고 현장의 의견은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.